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증상이 가볍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이 이송되는 생활치료센터도 바빠지고 있습니다. 밀려드는 환자를 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병상도 마련해야 하고 또 의료 인력도 확충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. 이 내용은 유승현 의학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30대 A씨는 확진 후 이틀 뒤에야 생활치료센터에 들어왔습니다. 하루 먼저 확진된 60대 어머니도 이틀 기다려 입소했는데 집에서 1시간 반 떨어진 다른 지역이었습니다.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빠르게 채워지면서 가족 환자들도 흩어지기 일쑤입니다. A씨가 배정된 방 상태는 심각했습니다. 청소를 하지 못해 곳곳에 먼지가 수북했고 벽과 바닥에선 벌레까지 나왔습니다. 입소자가 갑자기 늘자 빈 방을 병실로 돌렸는데 준비가 소홀했던 겁니다. 들어오자마자 이거는 살 수 없는 내가 더 병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.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재채기가 나온다고 어쩔 수 없다. 환자도 많고 그래서 그렇다. 수도권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80%에 육박합니다. 수도권에서 하루 1,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는데 남은 병상은 1,850개뿐입니다. 무증상 경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생활치료센터의 확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.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5,300여 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의료인력도 더 필요합니다. 하지만 병상과 의료진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자가치료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집에서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받는 방식입니다. 생활치료센터 기능을 일부 보완하고 치료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치료에 대한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만 12세 이하와 이들의 부모 등으로 제한한 자가치료 대상을 젊은 확진자로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SBS 유승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